안녕하세요. 치드맨입니다. 지금 갤럭시 S3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넣고 동상을 재생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제거를 한번 하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후면 커버를 먼저 열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빼실 필요가 없고 지금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부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으면 딱딱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넣으시고 넣는 방향은 그림 모양과 맞춰서 넣으면 되고요. 커버를 닫으시고 켭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음악 켜보면 지금 못 불러왔죠. 지금 내용이 못 불러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네, 이렇게 다시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불러졌고요.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메모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를 하려면은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제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빼는 게 좋은데요. 그냥 뒤쪽 커버를 열고 그냥 바로 빼내도 되긴 되겠지만은 이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들을 불러오고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빼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데이터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갑자기 메모리를 포맷해야만 쓸수 있는 상태로 변할 수 있는데요. 제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환경 설정을 들어야 되는데 환경 설정 들어간 방법은 뭐 여기서 환경 설정에 찾아들어야 되고요. 아니면 파워를 내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설정화면 넘어오고요. 네, 지금 설정을 보면은 좀 내려보면 디바이스의 배터리 위에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장소 보이시죠? 저장소를 누르면 좀 내려보면 SD 카드 마운트 해제라고 있습니다. SD 카드 마운트 해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뭐 중지했다 뜨는데 제가 아까 음악을 재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마운트가 해제가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갤럭시 S3에서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놓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려보면은 SD 카드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전원 켜진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빼줘도 됩니다. 빼시면 되고요. 커버를 닫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이걸 카드 리더기에 넣어서 뭐 동상 등을 여기다 복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쓰고 다시 사용할 때는 뒤쪽에 꽂으셔서 쓰시면 바로 자동으로 마운트가 됩니다.